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VFC 글록 트리거 샷시입니다. 한 6개월 만이죠? 영상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 이번에 우리가 출시한 VFC 글록 트리거 샷시가 거의 2시간 만에 품절이 됐는데 이게 메탈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제품이라 한 번에 생산되는 수량이 제한이 있어서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음 생산부터는 좀 더 수량을 늘릴 수 있도록 공장과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VFC 글록이 다 좋은데 사용을 오래 하면 파손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해머 샷시가 있는데 이건 크루세이더에서 옵션이 나오고 있고 해머으로 밀착으로 나와서 가성비도 괜찮을 텐데 그리고 호법 챔버도 스프링 가이드가 결합되는 돌기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크루세이더에서 옵션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트리거 샷시는 나사로 추가 고정하는 작업들이랑 챔버 유격 스티커 작업 등을 함께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재질 때문에 결국 슬라이드에 유격이 생기기도 하고 스틸 슬라이드를 사용한다면 파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트리거 샷시 쪽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소재가 뭐예요? 이건 스테인리스 스틸 316L로 제작되었는데 보시다시피 메탈 3D 프린팅 제품이고 소재에 열 처리와 PVD 코팅까지 마감을 했어. 아무래도 순정 재질이 쉽게 마모가 되다 보니 내구성에 초점을 맞췄어. 그리고 순정 샷시의 들림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리거 핀을 이용해서 같이 조립할 수 있도록 한쪽에 구멍을 만들어줬어. 챔버 결합 부위는 온도 테이프를 붙일 필요가 없이 순정 챔버가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고 순정은 또 핫한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 각도도 수정을 했죠. 그리고 새총도 슬라이드와 프레임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사용하다 보면 유격이 더 심해지는데 연장 레일을 만들어서 슬라이드 상태에 따라서 또 레일을 살짝 구부려서 유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없어요? 우선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가공 제품처럼 모든 치수가 동일하지는 않고 치수가 조금씩 공차가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옵션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 기준 치수를 순정 챔버와 크루세이더 옵션 챔버에 맞추어 제작을 해서 두 제품은 잘 장착이 되고 유니콘 챔버와 메이플리프 챔버는 이 제품 개체차이 때문에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장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길이 조금 나면 장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든 스틸 슬라이드도 잘 작동이 되고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을 우리가 사서 맞추는 건 힘들죠. 그렇지. 각 제조사별로 VFC 순정 치수에 맞추어서 이게 유격을 줄이면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모든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도 수차례 프린팅을 하면서 평균값을 찾고 연장 레일 부분을 휘어서 여러 슬라이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거지.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제조사별로 만드는 제품의 치수가 모두 다르다 보니까 그 제품이 모두 장착되게 하려면 결국 VFC 순정 트리거 샷시랑 동일한 치수로 제품을 만드는 게 의미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 이왕 만들 거 내구성 뿐만 아니라 순정에서 지적되었던 유격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제품이다 보니 한 번에 생산되는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지. 진짜 2시간 만에 품절이 돼서 수량을 더 준비 못한 게 아쉽더라고요. 우선 VFC 순정 트리거 샷시를 10m에서 사격을 했는데 역시 실제 조준점보다 한참 아래 탄착군이 모였습니다. 핫한이 되게 심하긴 하네요. 이제 저희가 만든 트리거 샷시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핫한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집탄도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트 없이도 게임에서나 슈팅 매치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조립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순정이 유격에 있던 이유는 공장에서 조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구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트리거 핀만 같이 결합되도록 합니다. 조립할 때 트리거 핀을 생각보다 강하게 쳐야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새 총에 이 부품을 장착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거나 아니면 오래 사용했던 총에도 유격 없도록 장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제작을 했어요.
장착을 하고 410 냉매로 꽤 오래 사격을 했는데도 유격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품 출시하기 전에 꽤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내구성과 유격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처음 샤시를 장착한 후에 슬라이드 결합 시에 분해 레버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스프링 가이드를 강하게 누르면 분해 레버가 쉽게 올라와. 분해할 때 분해 레버 내리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슬라이드가 전진할 때 챔버가 앞으로 살짝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분해 레버를 손으로 내리기가 어려워. 분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가이드를 강하게 누르면 분해 레버가 쉽게 내려와. 그동안 저희가 레인지에서 대여권으로 사용한 제품이 VFC 글록이었는데요. 스틸 해머샤시 그룹과 스틸 챔버 등 모든 옵션을 장착한 상태로 수십만 발 이상을 작동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트리거 샤시만은 순정이어서 이 부분이 파손돼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됐었는데요. 슬라이드 유격도 굉장히 심해서 집탄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저희 대여권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새총 상태에서 샤시의 흔들림, 챔버의 유격, 레일의 빠른 마모 같은 문제는 그동안 옵션이 없어 해결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VFC 글록을 구매하시려는 분이나 이미 가지고 계신 분, 특히 스틸 슬라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장착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가 아닌 실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추가 사항이나 개선할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7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소재와 제작 방법, PVD 코팅까지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든 만큼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입고되는 수량이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2주 간격으로 입고가 될 예정이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아유 근데 대여건 반동도 너무 약해지고 작동도 잘 안 되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뭐 블록백 유닛이 대체품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아직 하나 남았네.